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유일의 유튜브 중앙 미디어 동아리 크리에이터 소속 학생들입니다. 저희 팀은 10명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동아리에서 운영진을 맡고 있는데, 제가 따로 같이 공모전 나가고 싶은 친구들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팀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번에 공모전은 1회 공모전은 주제가 환경과 관련된 ESG가 주제였는데, 그때는 저희가 사실 주제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핀트가 좀 엇나간 부분을 많이 만들게 됐는데,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미디어와 관련된 캠퍼스 생활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환경보다는 잘알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이거를 하면은 그때보다 좀더 재밌게 영상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한번 더 해보자 라고 준비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타 팀들을 보니까 방송국 팀들이 많은데, 저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숏폼이나 뭐 그런 뉴미디어 관련된 컨텐츠를 정말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경직되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강점인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KTN 팀이 있더라고요. 한 학교에 한 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있어가지고, 그래도 저 그쪽에는 별로 지고 싶지 않은데 기대가 됩니다. KTN, 제 친동생이 KTN에 지원했다 떨어졌는데, 복수를 제가 복수는 아니고요,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가 가지는 학문적인 정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미디어는 뭐 매개체다 이런 거에 좀 꽂혔어요. 그래서 PD나 아니면 기획자 이런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 또는 대중이 듣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디어를 수단으로 어떻게 잘 활용을 할수 있을지, 또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이 미디어라는 수단을 잘 휘두르면 도움이 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디어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캠퍼스와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 코로나 시절을 2년 정도 겪으면서 미디어와 함께한 경험들을 영상으로 재미있게 풀어내는 뭐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대학교 축제가 올해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근데 그 축제를 하면서 저희 동아리 부원들이 느낀 점이 많아서, 요거를 미디어랑 잘 연관을 지어서 재밌는 컨텐츠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는 재학생이랑 졸업생만 쓸수 있는 고파스라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저희 동아리가 그쪽 고파스랑 협업을 해서 웃음 연재 동아리의 정식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영상을 투고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모전에도 그쪽 채널을 이용해서 좀더 졸업생 선배들이나 재학생들의 도움을 좀 받아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항상 해오던 영상 만드는 작업이니까, 많이 힘안 들어가게 부담감 가지지 않고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